이번 시간에는 팜 뮤트 또는 브릿지 뮤트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. 일단 팜 뮤트라는 것은 오른손 손바닥 중에서도 새끼손가락 부분, 손가락 쪽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. 거의 손날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. 손바닥을 영어로 팜이라고 하죠. 요 부분을 기타의 요 부분. 자, 요 부분이 브릿지라 그럽니다. 브릿지에서 이렇게 흰색 부분, 요 부분을 새들이라고 하는데요. 새들 바로 앞부분에 손바닥, 손날 부분을 살짝 올려놓으면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납니다. 약간 먹먹한 소리가 나죠. 음 길이도 짧고요. 이렇게 연주하는 거를 팜 뮤트 또는 브릿지 뮤트 주법이라고 합니다. 이 상태에서 연주하는 방법은 저음 위주로, 두꺼운 줄 위주로 연주하시면 됩니다. 물론 이제 초급을 넘어가서 중급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멜로디도 이렇게 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. 일단 초급 상태에서는 저음 위주로 코드를 잡고 두꺼운 줄 위주로 연주하는 거를 브릿지 뮤트 또는 팜 뮤트라고 합니다. 왼손 코드는 일반적인 코드를 그대로 잡아주시면 되고요. 오른손만 이런 식으로 해서 손목 회전을 이용해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주의사항은 기타 줄을 너무 꽉 누르게 되면 예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. 또는 오른손 위치가 새들 앞이 아니라 너무 앞으로 가면 또 이런 소리가 나니까요. 브러싱에 가까운 소리가 나죠. 이런 소리가 아니라 새들에 가깝게 손바닥 올려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. 줄을 누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살포시 올려놓는다고 생각하시고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.